만나러 간다.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신다, 서로. 어. 아, 일부러 서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날 싸운 거 아니에요? 전날 싸웠네. 전날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평소 저래요. 아, 그래요? 저 정도면 약간 저격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아, 여보 나왔어? 오, 네. 야, 말 한 번 걸기가. 와. 오늘 첫 마디. 어? 예. 스뎅 소리가 났어, 스뎅. 아, 여보 나왔어? 나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나 당신한테 방해될까봐 조용히 하고 있었어. 굿모닝. 굿모닝. 오, 서로 배려를 했네. 아, 싸운 게 아니에요. 예. 굿모닝. 굿모닝. 아, 인사요? 마주치면 하죠. 마주치면 하죠. 예. 저녁 때 봤는데 뭐 굳이 또 뭐 찾아가서 뭐 인사를 남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쑥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굿모닝 여보 뭐 뭐. 예, 저희 그냥 짧게 예. 잘 잤어요? 컨디션 어때요? 정도면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안부를 묻는 거죠. 그 주치 아닙니까, 그거? 근데 30년 이상만 보면은 저럴 거예요, 거의. 아,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방해할까봐 했는데 서로 미안 이 말이 너무 저는 인상에 강했어요. 저희 정말, 예.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 아니에요? Excuse me 이런 마인드잖아. 그 감성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과 방해하기 싫은 마음. 미안한 마음 모르겠는데요? 그건 안 저는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 여기는 항상 미안해 하거든요. 이렇게. 아니, 근데 우정이 내가 봤는데 이거 지난번에 출연했었잖아. 너 근데 엄청 잡혀 살더라. 아니, 잡혀 사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설정이. 아니, 잡혀 사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설정이야? 설정도 아니고 그냥. 설정이야? 아, 웃겨. 그냥 미안해요. 그 미안해요. 가정의 저 아내를 위해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고 꾸미지 말고 너의 실제를 얘기해봐. 아니, 꾸민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아요. 그래. 시원해. 시원해. 그잖아. 그게 솔직한 얘기를 아내 욕먹이는 거야.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왜 갑자기 나 당신한테 방해될까봐 조용히 하고 있었어. 굿모닝. 굿모닝. 내가 오늘은 이따가 점심 때 나가야 돼서. 아, 스케줄 있어? 응. 그래가지고 계란 삶았고, 당신은 삶은 계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아, 잠시만, 내가 왜 삶은 계란 안 좋아해? 삶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멀리서 하시네. 되게 멀리서. 그다음에 요거트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나가기 전에 조금 있다가 같이 먹. 샌드위치 만들어 놓을게. 나는 아침 되게 많이 먹었어. 왔다 갔다. 맨날 아침에라면 다시 많이 먹었다는 건데 많이 먹는 걸 보질 못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나의 애정을 느끼면서. 아니, 그러니까 커피에 좀 남은 게 있어? 당신 마실 건 없어. 당신 마실 좀 내려야 돼. 내가 다 마셨어. 그럼. 아, 그래? 그러니까 내릴 때 내 것도 내려줘. 두 분 다 움직이진 안 돼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러네, 돼요. 그러네. 약간 자기 영역 지키듯이. 영역 소중한데. 네. 근데 저것도 이제 일종의 배려인 게 아니,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니까 서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아, 설마. 아, 청력 테스트 겸? 에이, 난청 테스트. 들리나 안 들리나. 에이. 당신은 삶은 계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아, 잠시만, 내가 왜 삶은 계란 안 좋아해? 삶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뭘 좀.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주 깔끔하게 건강식으로 해서. 와, 잘하시네. 아, 진짜 예쁘게 크셨어. 이게 참 어린 시절부터 사과를 깎아 봤으니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에 애들은 잘 못 깎더라고 이거를. 그냥 너무 자화자찬은 진짜 많이 하시는군요. 아니, 아니, 팩트인데요. 아니에요. 팩트. 저희 어머니가 살림을 매우 잘하시고, 어렸을 때, 시키셨어요. 너도 한번 깎아봐. 그래서 저는 사과 깎을 때 어떤 남자들이 이 사과를 막 껍질 두껍게 깎는 사람들 보고, 아, 정말 때려주고 싶으면 안 되는 거야.